좀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또 만나면서 또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나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너의 미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, 되게 소중한 경험인데, 공유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? 흔한 말인데, 창공을 날려면 독수리 떼랑 같이 있으라고. 뭐, 닭 떼랑 같이 있으면 독수리도 닭 떼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닭이더라도 독수리랑 같이 있으면은 어쨌든 날개짓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저는 너무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,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, 제가 예전에 춤췄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춤출 때도 사실 제가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실력이 좋아서, 뭐, 그렇게 우기고 싶지만, 그거보다도 저랑 같이 있던 저를 이끌어주시는 분들이, 그분들이 다 프로팀에 들어가셨어요. 그래서 그 형들이, 야,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어. 이거 주로 위주로 연습해. 뭐,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많이 주셨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갈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6살,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.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. 근데 그때 제가 할수 있었을까요? 못하죠, 당연히.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, 주변에 있는 형들이 있었어요.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들인데,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계기로 알게 된 형들이 있었는데, 저는 그 형들 옆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. 제대할 때도, 휴가 나올 때도 붙어 있어가지고, 형들, 아,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.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. 그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10년 더 미래 사람들한테 많이 배운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, 야, 형들이 해보니까, 야,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 해서 일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죠. 그리고 그 형들이 그때 당시 뭐다 그렇잖아요. 항상 그한 30대 혹은 30대에서 40대 그 중반 되시는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무슨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 형들이, 야, 너는 수업 한번 해볼래? 처음에는 제가, 무슨 수업을 해요, 형? 제가 할수 없어요. 저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한번 해봐.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계속 기회를 잡아서,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들. 이런 게 있어요. 어떤 판단을 할때 그냥 판단하지 않거든요. 자신의 경험, 뭐 직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잘 됐을 때와 가장 안 됐을 때를 딱 상정해 놓고,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을까? 계속 튜닝하면서 가거든요.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, 함정이 뭐냐면, 이 사람들은 잘 돼야 여기라는 거죠. 확률적으로. 안 돼도 이 이상은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죠. 왜냐면 그걸 고려해 놓은 거기 때문에. 그러면 잘 돼도 계속 이쪽이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은, 내 인생은 나의 직관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잘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. 그렇겠죠? 그리고 더안될 수도 없겠죠. 왜냐면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. 그러면은 이 틀을 벗어나려면은 어디 한 부분에서 진짜 포텐셜이 빵 터지거나, 아니면 어디 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딱 뚫고 나가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은 누가 이제 옆에서 잡아주거나 어떤 기회가 오지 않거나 운이 좋지 않으면 그런 것들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연히 주변에 이제 그런 형들이 많이 있어서, 그 형들한테 진짜 되게 또 이렇게 막 가서, 형들한테 가서 막, 아, 형 가르쳐 주세요.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비대면 형들이 처음에는, 얘 뭐지? 막 이러다가도 그냥 어린 놈이 막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, 야, 이거 한번 해볼래? 한번 해봐. 와서 한번 일해봐. 이러다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다음 기회, 다음 기회, 또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기회, 다른 기회.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도시를 많이 움직이잖아요. 런던도 갔었고, 시드니도 갔었고, 동부도 있었고, 서부도 있었고.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, 이제 제가 춤췄을 때도 마찬가지고, 보면은 친구들에게 그룹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을, 그런 패턴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. 제가 동부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 패턴 있겠죠. 서부 있을 때,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 패턴 있었겠죠. 그다음에 춤췄을 때도 있었겠죠.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,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프로젝션이거든요. 그게 또 다른 나인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들이 어디냐. 그 사람들이, 저 학교 다닐 때는 다 학생들밖에 없었어요. 저도 학생이니까.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뭐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죠. 예. 그래서 취직을 하거나, 아니면 좀더 배려하는 사람을 찾겠죠.
춤췄을 때 모든 사람의 관점은 프로팀에 들어갔다.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할 수 있을까? 그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성공할 수 있을까?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될까? 이게 머릿속에 가득하거든요. 그럼 저는 그 생각만 계속 하겠죠. 그럼 저도 그 부류대로 계속 갈 거라는 거죠. 제가, 저의 주변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가 아닐 경우는 저는 되게 답답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또 만나면 또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래의 나다. 저는 그 말이 정말 저한테 가슴 깊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할 때도, 디자이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넘어올 때도 그 방법론들을 많이 적용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방법론을 한번 좀 공유하고,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. 토플 GRE 공부할 때 버틸 수 있었던 게 그 저를 잡아준 형님 한 분 계셨거든요. 그 형님, 그리고 스터디할 때 그 친구들. 정말 힘들고 막 그럴 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그것만 있고, 어떻게든 좀 더 배려하게 가려고, 또 유학을 꼭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런 얘기들이었어요.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낼 수 있을까? 어디 학원, 어디 수업이 좋더라? 제가 그때 당시 일도 했었고, 친구들도 만났었고, 그 다음에 영어 학원도 다녔었고,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있었죠. 근데 제가 이런 그룹들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, 한 달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, 친구들 그룹 만나면 친구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. 뻔하게.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그룹은 또 뻔한, 회사에선 뻔한 그룹. 그래서 제가 노출되는 시간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 미래가 대충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너가 정말 뉴욕을 가고 싶다, 정말 네가 성공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한다면 다른 시간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였죠. 그리고 이 영어하는 그룹에 노출되는 시간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좀 이렇게 내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내 정신적인 어떤 멘탈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빠르게 계속 튜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새로운 그룹으로 점프를 하고, 또 그 그룹에서 또 다른 그룹으로 점프를 하고, 또 그 그룹에서 또 다른 그룹으로 점프하고, 계속 이런 식의 점프 하면서 계속 과거의 나, 저는 그때 당시 1년 전에 나와, 6개월 전에 나와, 한 달 전에 나와,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나와, 어제 나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 다른 방향성이 앞에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누적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미래인가,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를 뭐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,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. 감사합니다.